아, 물좀디 달기들이 너무 예뻐서 한번 찍어봅니다. 오늘은 진득하게 한번 찍어볼게요. 노블레드 빨간했죠? 너무 예쁩니다. 이런 새빨간 달기 좋아하시면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노블레드. 정말 한없이 빨개집니다. 옆에는 인디카. 어쩜 잘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얘는 빨갛긴 한데 약간 보랏빛이 섞인 빨간빛이에요. 옆에는 안소니 오늘 분갈이 해준 거고요. 물은 안 줬습니다. 근데 다른 애들 물 주다가 물이 조금 튀었네요. 앞에는 라울. 제 라울 많이 예뻐졌어요. 제가 베란다에서 키우던 엄청 흉측했던 라울 기억하시나요? 걔는 과감히 뽑아버리고 엄마께 조금 드리고 저는 이렇게 새로운 라울을 사서 키우고 있습니다. 많이 예뻐졌어요. 옆에는 샹그릴라입니다. 야, 뽀동뽀동. 정말 여기서 더 예뻐지면 더 알사탕처럼 굳혀지더라고요, 샹그릴라가. 자, 앞에는 아모에나. 너무 예쁩니다. 얘는 또 자고도 정말 잘 내는 것 같아요. 옆에는 버블 캔디. 정말 사탕 같죠? 청포도 사탕 같아요. 옆에는 또 제가 또 좋아하는 레스콜만. 이 도양화 분양 너무 잘 어울려요. 제가 합식을 해준 건데, 아, 색깔도 많이 진해지고 예쁘네요. 옆에는 아이보리. 얘는 예뻐지고 있어요. 얘는 화상을 많이 입었었거든요. 얘는 단단히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예뻐요. 옆에는 루루. 얘는 곰팡이가 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물 주면 얘는 꼭다 털어줘요, 물기를. 여러분들도 루루처럼 이렇게 생긴 애들 있으면 물 주고 꼭 털어주세요. 그리고 스노우 바니. 얘는 얼굴 좀더 키운 것 같아요. 너무 예쁘네요. 옆에는 석영. 석영이 녹색빛이라서 구매하기 망설이고 계신다면 완전 추천드립니다. 얘는 이렇게 주황빛으로 물이 들어요. 드뭅니다, 주황빛은. 여기 다 이렇게 핑크빛, 빨간빛인데 얘는 진짜 이렇게 주황빛으로 물이 든답니다. 옆에는 매비나금이고요. 제가 보여드린 이웃님의 매비나금보다는 확실히 너무 작죠. 하지만 저는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작은 것들만 데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몇십 년을 더 키워야 되니까요. 기대됩니다. 라즈베리. 야, 색감이 너무 예뻐졌어요. 앞에는 몽블랑. 요즘 이렇게 꽃들을 다 올리고 있는데 저는 그냥 다 잘라내고 있습니다. 굳이 꽃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 다육이의 수형을 망치면서까지 이 꽃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러브웨이브도 여기 꽃들 싹둑 잘라줬고요. 야, 이 라운 한번 보세요. 라운. 얘가 나온 지한 1년은 안 돼. 1년 이제 다 돼가는 신품종인데 진짜 귀여워요. 이런 두툼한 입장 좋아하시면 정말 키우는 거 추천드려요. 얘 저는 쌍두인데 얘는 외두가 더 예쁠 것 같긴 해요. 밀크 스무디 색깔이 너무 달달하죠. 옆에는 SP. 서비스로 주는 것들 이렇게 이름 몰라서 아쉬워요. 스타필드 창종류들 이렇게 한번 물 주고 한번 둘러봅니다. 저는 확실히 이런 빛깔이 이뻐요. 젤리 같은 애들. 약간 투명하면서 이 말간처럼 이런 색감도 참 좋아합니다. 이런 진한 빨강보다는 이런 맑은 애들이 좀 좋더라고요. 이쁩니다. 야, 또 저편 한번 볼까요?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쪽에 오면 제가 좋아하는 레드벨벳이 있습니다. 오늘 커튼을 이렇게 열어서 위에 햇빛이 지금 내리쬐고 있는데 제 얼굴 한 면이 지금 다 타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햇빛이 이 다육이들이 다 받고 이렇게 예뻐지는 거겠죠? 이쁩니다. 이 헤르비온도
점점 물이 들고 있어요. 이 보랏빛으로 물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야, 이 맑은 또 색상이 에센스. 너무 예쁘죠? 또 제가 좋아하는 연지곤지 여기 있습니다. 이야, 이쁩니다. 연지곤지는 이런 연지곤지도 있어요. 전 이런 통통한 입장도 예쁘고 저는 이렇게 다글다글한 이 연지곤지도 예쁩니다. 뒤에는 핑클로비도 있고 애들이 다 얼굴을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핑크스파 색감 너무 예쁘죠. 살짝 이 가운데 있는 생장점 부분으로 녹빛이 올라왔네요. 이제 성장할 건가 봅니다. 야, 이 크림티 물을 안 털어줬다. 물을 한번 털어줘야겠어요. 에어블로 꺼내기 싫어서 입으로 불어줬더니 가창가 어지럽네요. 야, 이 팅커벨 한번 보세요. 얼굴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 1000원짜리 포트 두 개 합식해준 건데 아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 알았으면 한 포트만 심어줘도 될 뻔했습니다. 야, 이 성냥도 이제 색깔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이쁩니다. 성냥이 약간 멀룩하더라고요. 물들면 참 예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이 파이어필라 완전 올 연두색이었던 이 파이어필라 이렇게 진짜 이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쉐리오크 많이 통통해졌죠. 다크 크리스마스. 야, 베란다에서 키울 때랑은 정말 차원이 다르네요. 이 소울엔 색감 한번 보세요. 제 색감을 찾고 있는 걸 보니 너무 기특합니다. 이 서시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서시는 이름도 예쁘고 다육이도 예뻐서 정말 이름 예쁜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파인킹도 여수에서 사왔던 건데 입장이 정말 얇았거든요. 많이 통통해졌어요. 역시 입장이 통통해지는 비결은 영양제가 아니라 햇빛인 것 같아요. 이야, 다크오팔 약간 뽀얀 백분이 있었는데 제가 물을 줘서 많이 없어졌어요. 옆에는 얘는 이름이 뭐더라? 미싱유입니다. 이야, 얘는 좀 얼마 있어서 분갈이를 해줘야 될까요? 오늘 분갈이해준 이 두 아이도 너무 예쁘네요. 까멜리아, 캐롤. 이 빈자리를 왜 만들어놨냐고요? 올해들이 있어서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여기는 아이스 콜로라타 아이스. 아, 요즘 많이 예뻐졌어요. 색감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콜로라타 집안 애들이 정말 한미워하네요. 요즘에 또 콩분 애들이 살찌우고 있어요. 이야, 오팔리나 빵빵합니다. 또 뒤로 가시면 살구미 임금. 이야, 색깔 너무 예뻐졌죠. 에일리나도 너무 예쁘고 초코베리 이거 얼굴 싹둑해서 이렇게 올려준 건데 색깔도 들어오고 너무 예뻐졌어요. 카카오 칩스. 이야, 예쁩니다. 찰스톤을 이렇게 작게 키우는 걸 전 추천드려요. 이런 빛감이 들어옵니다. 너무 예쁘네요. 이야, 이 카스바인도 얘 완전 초록둥이었거든요.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피사로 페냐 까뮤까지 오늘은 물 주고 예쁜 애들 한 바퀴 둘러보고 눈맞춤 해주고 한번 가보렵니다. 이왕 왔으니 엄마 것도 한번 둘러볼까요? 저쪽 테이블 엄마께서 방금 물 주는 걸 마치셨는데 한번 구경 가볼게요. 자, 엄마의 콩분들 리톱스 너무 귀엽습니다. 이 양 입은 신발에 어떤 애들이 올까 궁금했는데 드디어 자리를 찾았네요. 분갈이 해주자마자 이렇게 분지도 하네요. 기특해라. 이렇게 이 달맞이 너무 예쁩니다. 이 자수종도 엄청 큰 화분에서 이렇게 왔는데 확실히 더 낫네요. 그리고 제 피어리스를 엄마께 입양 보냈습니다. 제 키핑 선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얘는 여기로 왔어요. 여기서 더 잘 크거라. 야, 이쁩니다. 이 퓨베센스 꽃피고 있어요. 얘도 신발 화분에. 신발 화분에 이렇게 확실히 이런 애들이랑 리톱스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신발합은 모으고 계시면 저런 애들 심어주실 거 한번 추천드려요. 자, 한번 가봅니다. 야, 제 눈길을 사로잡는 이 서인. 백분이랑 입 모양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이 다크 아이스도 점점 예뻐지네요. 요 샤올라도 제 미모를 찾아가고 있어요. 이쁩니다. 멋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도 너무 큰 화분에 있던 애들 두 개를 그냥 뽑아서 이렇게 심어줬는데 훨씬 낫네요. 옆에 샬몬, 이야, 이 도양 화분 세트들 너무 예쁩니다. 연지곤지, TM. 엄마께서 이렇게 다육이 진득하게 좀 찍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래 보고 싶다고. 왜 나는 맨날 짧게 찍냐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진득하게 한번 찍어봅니다. 줄리엣, 여기 자고 나오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아, 지금 어디 걸려있어. 야. 보세요. 캔버스. 아, 이쁩니다. 얘는 두 개는 꽃대인 것 같기도 하고, 얘는 흑장미. 핑크 플러스도 이제 예뻐지기 시작하네요. 야, 이렇게 전체적으로 콩분 아이들도 너무 예쁩니다. 나비 화분에도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 여기 엄마 화분 창들 중에 얘를 참 좋아해요. 이름이 지워져서 뭔지는 모르는데 참 예쁘네요. 이렇게 블루엘프랑 페리더트도 이쁘고 스파이시킨 얘가 정말 예뻐졌어요. 얘는 새로 산 게 아니고 저 엄마랑 저가 이렇게 베란다에서부터 키우던데 깁장옥 많이 예뻐지네요. 이야, 정말 예쁘네요. 자, 이쪽에 오시면 거의 국민이들 선반인데요. 얘는 길에서 샀던 이름 모르는 애예요.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베란다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랐거든요. 근데 깁장 나오니까 이렇게 약간 새하얀 백분위를 입으면서 자라네요. 야, 이 프리우스 물 주니까 정말 예쁘네요. 물을 머금고 있는 모습이 환상적입니다. 자, 이렇게. 어우, 여기 레드벨벳도. 야, 이쁩니다. 티피아 꽃이 폈어요. 여우별도 있고 정말 깁장에 온 걸 잘한 것 같습니다. 여기 그때 보여드린 마르쉘 자구 파티가 열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깁장 와서 물 한번 시원하게 주고 하나하나 눈 맞춤 해보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다음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